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Man,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it's not probable. 안녕하세요. 육아 자세로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버그이분들.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어제 이쪽 채널에 놀러 갔다 왔는데 바로 끝나야 돼. 나 잠깐만, 땀 봐, 땀. 박살 났어요 지금 여러분. 해줬는데. 저 지금 어제 촬영 언니랑 하고 오늘 또 하는 건데 나 오늘 진짜 언니한테 못 간다고 할까? 스쿼트 200개를 태어나서 처음 한 다음 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필라테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필라테스 해본 적 있어요? 필라테스... 없는 것 같아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필라테스 되게 힘든 운동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합니다. 잠깐만. 이제 회원이다, 회원. 호흡은 기본적으로 흉강을 많이 사용하는 게 호흡을 엄청나게 채웠다가 얼굴이 보라색이 될 때까지 숨을 턱에 얼굴이 보라색이 나를 옆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그리고 내쉬면서 배꼽에서부터 바람이 쭉 빠져나가는 거야. 거기서 손을 바닥에서 한 1cm 떼어요. 손가락까지 다 붙일 거고 네. 어깨 힘이 아니라 등이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등으로부터 연결된 느낌으로 팔을 뻗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잠깐만. 등으로부터 연결돼서 뻗으라고? 허리에 거기서 갈비뼈를 닫고 턱을 살짝 당겨서 고개를 드는데 손을 뻗어내는 느낌으로 아주 살짝 올라요, 상체가. 배꼽을 바라볼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면 갈비뼈가 이렇게 닫아지고 얘는 약간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코가 더 뒤로 가요, 이래서. 이렇게. 요 상태. 고대로 유지. 잠깐만. 이거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강하게 펌프를 하는 거야. 계속 펌프해봐. 계속 펌프. 자, 이제 호흡 마실 거예요. 마시고 계속 마셔봐. 계속 펌프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어요. 옳지. 다시 고, 둘. 잠깐만. 진짜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응. 스타카토 호흡이 아니야. 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어지는 호흡으로 내가 계속 끊어줄 거야. 근데 이게 허벅이 팔다리 움직임이랑 같이 있어야 돼서 힘든 거야. 뭔가 생각할 게 되게 많네. 되게 강하게 눌러. 시작.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다시 마시고 앤 내쉬고. 내쉬어. 다시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다리 펴. 이렇게?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다리 줘요. 왜 당겨? 마시고 둘, 왜 셋, 당겨? 넷. 아니 왜 당겨? 자, 내가 잡아주는 거에서 정수리 멀어져. 둘, 셋, 넷, 다섯, 내쉬어. 나 싫어하지, 언니? 아니야. 필라테스의 아주 기초이자 웜업 동작이 하드레드예요. 자, 40개 더 해야 돼요. 40개 하라고? 네. 꼬리뼈 더 나한테 뽑아내. 이렇게? 옳지. 그거 유지.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여기 납작하게 해줘. 팔꿈치 힘 빼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날개뼈 뒤에 좀 더 닫자.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거기서 천천히 무릎 안고 잠깐 놔요. 자, 이러면 워밍업이 돼요. 자, 잠깐만. 얘 방금 흰장이 보였는데 필라테스에서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항상 두 다리가 거의 같이 있어. 그래서 이너 다리, 허벅지 안쪽을 계속 써야 되고 꼬리뼈를 터킹한 게 아니라 약간 내려놓은 상태에서 했어요. 했어. 여기서 발을 약간 당길 거예요. 이렇게? 팔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봐요. 그리고 아예 안 움직여. 머리가 올라오는데 먼 궤도로 머리에서부터 척추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야. 뭔 소리야? 머리에서부터 잠깐만. 척추가 하나씩 떨어지는 이렇게? 거야. 이렇게? 다이빙을 해서 멀리 배꼽 봐. 배꼽 봐. 그리고 내쉬어요. 배꼽 봐요. 계속 배꼽 봐요. 이렇게? 이게 네, 프렛 동작이야. 다시 내려갈 건데 이 배꼽을 바라본 그대로 아주 멀리 천천히 가는데 천천히? 골반에서부터 넓혀서 놓는 거야. 허리 길어져요? 목 이런. 길어져요? 네, 배꼽 더 집어넣어요. 잠깐만. 이 오늘 얼굴 개그가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거. 근데 복직근 사용을 좀 더 최소화할 거고 오케이. 더 누워서 머리까지 다 할 거야. 다시 올라옵니다. 잠깐만. 무릎을 좀 놀라고. 악마조교. 아니? 아니지. 노릇을 알려주고 있는데 악마조교라니. 자, 다시 갑니다. 우리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자, 그래서 발 요가하자 그냥. 아니야. 여기 내 손 눌러봐요. 그리고 그 에너지로 팔을 뒤로 이렇게 어깨를 전면을 스트레치 할 건데 갈비뼈가 허용하는 데까지만 갈 수 있어. 아, 여기. 머리가 먼저 올라오고 얘랑 귀랑 같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꼬집어요. 멀리.
멀리 퍼진 줄알았잖아. 이게 횟수가 쌓일 때마다 이렇게 조금 더 정진되는 에너지로 다시 퀄리티가 높아져요. 하고 다시 내려갈 거야. 뒤꿈치로부터 뒤꿈치 아예 안 움직이고 거기서 목을 좀 더 뽑아내봐. 살짝 들어서 오. 거기서 배꼽 파.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여기 되게 힘들지?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어,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다 써야지. 자, 여기서 티저라는 동작 세 번 다 했다. 고급 동작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내가 발끝, 왜 언니한테 걸린 거지? 발끝 발가락 떼봐. 요렇게 어. 배꼽 더 집어넣어. 응. 복행근 더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손 앞으로 나라. 앞으로 나라니? 어. 머리에서부터 척추가 하나씩 올라올 거야. 아, 여기서 올라오라고? 아, 잠깐만.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자, 누워서 척추가 바닥에서 하나씩 원래 올라와서 원래 선생님한테 보여달라고 하면서 쉬는 거거든요. 올라왔잖아요? 네. 이거. 척추만 내려가. 다리만 올라와. 유지. 그리고 나서 오픈레그 락커.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이거 뭔가 간지나더라고. 어. 이 아이 오늘 내가 혼내줄 거예요. 필라테스를 이게... 간지로 하려고 하는 아니, 이 아이를 딱 서는 게 되게 간지나더라고. 너 티전부터 해야 돼. 다리를 이렇게 네. 펴고요. 발가락을 보내면서 올라와.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배꼽만 내려가. 이렇게? 오. 천천히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라고? 어? 내려갈 때가 진짜 죽음이에요. 내려가요. 힘 풀면 안 돼요. 아 잠깐만. 다시 올라옵니다. 더 올라오라고? 아, 누워 누워 누워. 좋아. 올라 바로 올라. 올라와요. 올라와요. 아! 거기서 유지. 잠깐만 이거 자, 진짜. 자 거기서 만세 한번. 척추 뽑아야지. 척추 뽑아야지.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라. 내려가. 내려가. 척추 진짜 땀나. 이노 따위. 이노 따위. 이노 따위. 올라와요. 아, 다시 헤드. 그만! 그거 하고 싶어. 올라오라고. 그 레그라커. 올라와요. 더 올라와요. 자, 거기서 만세를 할 거예요. 다리만 내려요. 다시 내려요. 다리. 유지. 천천히 내려가. 팔다리 같이 내려갈 거야. 이렇게? 어? 다시 올라올 거야. 아, 올라오고 그만해! 오픈백을 할 거야, 이렇게. 오픈백을 할 거. 자. 이거 잘하는 방법 진짜 알려줄게. 양손을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오! 이렇게. 어. 거기서 발끝을 이렇게 세워봐. 이렇게? 그리고 허리는 세우는데 갈비뼈는 살짝 뒤로 있고 꼬리뼈를 아주 살짝 굴려. 근데 거기서 배꼽선을 더 뒤로 보내서 얘를 살짝 들어줘야 돼. 오! 이미 힘들지? 가슴 내밀고 무릎이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돼. 딱 인업이 정도에서 몸의 데칼코마니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나한테 멀리 앞쪽을 향해서 허벅지 뒤를 보여줘. 이렇게. 지금 잠깐. 유연성이 좋아도 이렇게 돼요. 어. 조절해서 발가락에 힘 빼고 멀리 이렇게 멀리 멀리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뿌에서부터 두 다리를 활짝 열어서 어 이렇게 키 커져. 키 커. 어. 나 키 커. 덥지 마. 팔을 더 이상 각도 아예 안 움직. 얘 신난 나는 거 봐. 얘. 자, 나 너, 이거 다 너, 스케줄 있다고. 엉덩이 바닥을 꾹 눌러.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설명이 길어요? 빨리 하고 빨리 끝내주려고. 우리 수다 떤 거지. 설명 진짜. 자 이렇게 연결. 응. 앞에 발목. 그다음에 그리고 두 다리 약간 더 모아요. 아 너무 얇다. 앞쪽으로. 진짜. 앞쪽으로 이렇게. 턱 당겨요. 응. 이 상태. 팔로는 다리 잡아당기고 다리로는 밀어내야 돼. 그리고 날개뼈만 닿다 올라오는 거야. 어? 올라오. 땀. 빨리 땀 봐봐. 락킹 한 두 번만 성공하자. 아 지금 땀 봐봐요 언니. 엉덩이를 딱 박아두고 갈비뼈 뒤로 할게요, 보내고. 진지하게. 진지하게 할게요 진짜. 너만 진지해. 앞쪽으로 나한테 허벅지 뒤를 보여줘. 팔꿈치 옆으로 딱 열어줘. 응. 어? 응. 날개뼈 닿았다가 올라와요. 어? 올라? 네.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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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들어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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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잖아요. 나 같은 응. 너 가요. 배꼽 봐 배꼽 봐. 엉덩이 누르고 옳지. 가슴 열어 가슴 내밀어야지 가슴 내밀어야지 엉덩이 더 앞쪽으로 세워야지. 이렇게 어떨까? 됐어? 됐어? 와 미친 거 아니야? 재밌지 근데? 오픈 레그라커 한번 혼자 해볼게. 해봐. 필라테스에서 절대 반동은 없어요. 잠깐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엉덩이 두고 키 위로 세워서 내 손의 터치를 계속 생각해. 팔 다리 더 길어지고 팔 잡아당기고 고개 접으면서 그냥 굴러. 날개뼈 닿으면 엉덩이 더 넘어가야 돼. 어? 키 커진다 키 커진다. 오! 다시 갑니다. 골반에서부터 굴러. 더 넘어가. 더 넘어가라고? 더 넘어가라고?
더 넘어가라고? 다시. 어. 척추에 천천히 움직임으로부터 고개 집어넣어. 으아! 다시 업. 가슴 들고 유지. 둘, 셋. 자, 거기서 키 커져요. 두 다리 천천히 모아요. 키 더 앞쪽으로 더 올라오고. 내가 올라오라고? 내가 올라오라고? 두 다리 붙여요. 발목 당겨요. 발가락 잡아요. 몸 접어서 이렇게 스트레치해요. 더 고개 집어넣고. 나 잠깐만, 왜 요가 자세도 안 돼? 아, 잘했어. 좀 잘했어. 고생했어요. 다음에 기구 한번 해보자. 아, 왜? 매트가 근데 진짜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와, 진짜 힘들다. 다들 기구 필라테스 하면 약간 더 있어 보이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제일 힘든 거는 매트 운동이에요. 매트에서 내 체중을 컨트롤을 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간다는 자체가 필라테스인 것 같아요. 네. 신기하지? 달라요. 필라테스 시키는데 조용해졌는데요? 난 원래 조용해. 아, 그랬어?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네. 부탁드려요. 우리 아영이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영이 채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네. 아영이 좋아해주시는 만큼 제가 자주 데리고 와서 자주 괴롭혀줄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로 연락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Hello friends. Download BAG online app and join us to make every human being healthy, wealthy, and successful.